안녕하십니까. 물론 크기가 상당히 크긴 하지만은 대한민국 땅에 태극기를 못 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영구 설치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대형 태극기 설치가 위험하기도 하고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좀 이해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이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불법 천막은 아직까지 되고 태극기는 안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은 왜 곳곳에 대형 성조기가 그렇게 많이 개양돼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 국기 개양에 너무 인색합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태극기 상시 개양을 불허한 서울시에 반발한 국가보훈처가 결국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6개월 전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대로 대형 태극기의 광화문 광장 개양을 허용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복 70년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50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업 계획에 보면 그 상시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6개월 전 서울시와 국가보훈처는 가로 12m, 세로 8m 크기로 45.81m 높이의 태극기를 설치하기로 공동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설치 기간을 놓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서울시가 태극기 상시 개양은 광장 사용에 제한이 있고 도시 미관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MOU 체결 때 상시 설치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불허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형 태극기 개항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란 주장과 그러면 세월호 불법 천막은 뭐냐는 여론전까지 더해지며 대립은 정치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 광화문 광장 태극기 설치를 두고 국가보훈처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하며 박원순 시장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TV 주선 최우정입니다.